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업체 정보든 영상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와우, 굿잡. 뱀부, 스타렉스 좋습니다. 스타리아 말고 스타렉스 좋아요. 네. 느낌 좋은데? 저기 계신 분들 느낌이 좋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어요. 와, 이런 거. 네. 이런 거, 이런 거. 오. 직접 만든 것 같아요. 우리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눈으로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긴 어디죠? 여기는 DS 팩토리라는 캠핑카 제조업체고요. 팀장을 맡고 있는 대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짠짠. 짠짠.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이게 지금 스타렉스가 지금 보여요. 예. 스타렉스 기반이고요. 차박형 캠핑카로 저희 DS 팩토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소개 좀 쫙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앞쪽으로 가시죠. 네네. 저희가 중점을 둔 건 순정 레일을 살린 듀얼로 움직이는 시트입니다. 순정 레일을 살렸다는 거는? 그럼 스타렉스에 있는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레일을 그대로 살리고요. 그 위에 시트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들어갈 부담률을 줄였다?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또 하나 보는 게 이제 듀얼로 움직이는 시트. 듀얼이 한번 작동을 한번 작동을 해보실까요? 보시면 버튼이 두 개입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네요. 캠핑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듀얼로 움직이게 돼요. 한쪽 한쪽 별도로. 그래서 한 분은 그냥 앉아서 가실 수도 있고, 네. 한 분은 주무실 수 있고. 또 보시면은 뒤쪽에 저희가 등받이처럼 가구를 만들어 놨어요. 전부 가구예요? 예. 가구입니다. 높이 조절되고 단계 조절이 되고요. 그걸 제일 많이 저희가 신경을 썼고요. 그 다음에 신경 쓴 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음새가 없는 일체형 옆장. 이게 라운드가 이렇게 사이즈장이. 예, 이 곡선을 최대한 많이 살렸고요. 이걸 연결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무게까지 줄인 일석 2조의 옆장입니다. 그럼 기존의 합판 재질이 아니고? 예, 좀 저희는 좀 나무를 좀 많이 탈피하려고 좀 많이 요번에 노력을 했고요. 거기서 제일 많이 신경 쓴 부분이 요 장 부분입니다. 그 장이요. 예.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예.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일단 기존하고 약간 좀 다르게 감성 느낌을 많이 천장도 보니까 예 이렇게 감성감성하게 감성감성하게 네. 많이 연결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빔 프로젝트까지. 빔 프로젝트까지. 예, 딱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기본으로 주시는 건가요? 이것까지는 저희가 옵션으로 넣어드리고요. 진짜요? 빔 프로젝트는 이제 소비자님이 사시면 네. 이렇게 이쁘게 설치를 저렇게 해드립니다. 어떠한 제품이든 가져오면 되도록이면 작은 게 좋겠죠. 작은 게 좋겠죠. 사이즈가. 예.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딱 누워서 같이 영화도 보고 이렇게 돼서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되겠네. 그렇죠. 네네네. 뒤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저 공간이 활용하기 되게 애매해가지고 네. 저희가 요번에 그럼 프로젝트를 한번 걸자. 왜냐면 캠핑 가시면 빔 프로젝트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이쪽에다 걸던가 아니면 밖에 삼각대에다 걸던가 하는데 비 오면 또 못 봐요. 그럼 이제 안에서 딱 누워서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안 쓰셨던 분들도 저걸 달면 쓰게 되겠죠. 쓰게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새는 빔 프로젝트가 좋은 게 뭐냐면 핸드폰이랑 이제 미러링 기능도 다 되고 그쵸. 안드로이드 이제 네. 그러니까 기본 탑재되다 보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걸 연동만 시키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 하는 거 저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이걸 작게 그냥 눈 아프게 보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낫죠. 화면도 크고 나중에 나면 네. 편안하게. 이게 지금 팝업도 기본 장착인 거죠? 지금 이 차의 기본 장착이에요. 기본 이 차의 네, 기본 그러니까 지금 이 차가 저희가 만드는 캠핑카의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풀옵션. 될 것 같아요. 가격부터 얘기하고 가죠. 너무 궁금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값 빼고 세금 빼고 1580만 원. 작업비 1580? 예. 1580? 예. 루프까지 같이 해가지고 다. 루프하고? 루프, 시트, 뒤에 장, 옆장 이 안에 있는 전부를 보시면은 싱크대면 수전에다가 배터리에다가 그렇죠. 다 들어갔는데 다 포함해서 1580. 1580이요? 예. 와, 왜 그런가요?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하는 게 네. 어느 정도의 거품을 좀 빼자. 와, 이거 거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와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네. 고객님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접근성 편하게 그렇게 가자.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저희 그 사장님하고 많이 이제 협의하고 싸우고 때려치네 마네 하면서 맞춘 가격이 지금 이 가격이고요. 여기 있네. 1580. 예, 지금 1580은 지금 이 프로모션 기간 프로모션 한정. 기간에 한정입니다. 프로모션 끝나면 그럼 돌아가는 거예요? 프로모션이 끝나면 가격 조정을 한번 하시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영상 보고 오시면 또 이럴 거예요. 야, 내가 1580만원 보고 왔는데 이거 오르면 어떻게 이러시죠? 그거보단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왜냐면 저희가 약속드려야 될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동 시트까지 들어간 거예요? 네, 예, 이 시트까지 들어간 겁니다. 평상용을 그냥 시트 없이 평상용으로 하시면 더 쌀 수도 있어요. 더 싸지고요? 예.
왜냐면 저희가 평상형도 있는데 네. 지금 갖고 나오지는 못했고요. 네. 시트 없는 상태에서 평상형 옆장 같이 똑같이 쓰는 형식인데 그럼... 시트 가격 빠지고 하면 더 싸지죠. 얼마나 싸져요? 시트 가격이 빠지면 못해도 한 3,400 정도는 싸지죠. 뭘 잘못했다 이거. 이제 저희가 요번에 저 DS 이름을 갖고는 지금 처음 나온 전시회라 네. 사장이 미쳤어요 뭐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아, 미친 정도가 이래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옆에 이런 것도 다 액세서리로 저희가 이제 굿즈화를 만들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간 액세서리 컵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 거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걸 보고 가는 거지. 제가 항상 가는 업체마다 드리는 말씀이 캠핑카를 만드는 곳이 1500군데가 넘고 캠핑카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소소한 굿즈들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그렇죠. 우리 소비자들이 더 뭔가를 바라고 원할 때 그쵸. 하나씩 척척 내주시는. 보시면 이 박스 딱 열면은 오.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어머 탈부착하게끔 와 재밌다. 또 넣으면 돌리면 고정되게. 아 잠시만요 돌려보세요. 거기 이렇게 십자로 돌려서 고장하게. 아 이렇게 이것도 하면은 빠지고요. 재밌다. 다시 넣으면은 잠기고요. 야. 그럼 이런 좀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아이템들을 저희가 좀 많이 넣으려고 캠핑카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평상 버전이라 하면은 예. 그러면 2인승이 차량이 2인승이나 3인승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아. 이제 구조 변경이 2인승 3인승으로 되니까 지금 이거는 4인승에 4인 침 살 수 있는 것. 4인 치층까지 갈 수 있게. 예, 4인 치층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평상형으로 가면 2인에 2인 침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저 가구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구동을. 아, 요거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보시면은 이쪽 걸로 해볼게요. 눕혀 있는 걸로. 지금 이게 매트리스고요. 네. 매트리스는 저희가 요거보다 좀 더 괜찮은 재질로 지금 다시 제작을 해드릴 거예요. 저거 나쁘지 않은데요? 보시면은 네. 이제 요게 아까 얘기한 아~ 대로 단계를 또 맞출 수 있구나. 네, 저렇게. 높이 조절이 되죠. 각도 조절이 저렇게. 네. 와. 그리고 더 누우려면 이 끝에까지. 네. 재밌어요. 보시면은 이제 각도 조절. 아, 이렇게 폼이 있어가지고. 폼이 있어가지고. 높이마다 이제 각도 조절이 되죠. 네. 내가 완전히 좀 선베드처럼 눕고 싶다 하면 더 이제 넣고? 끝에까지 딱 넣으면은 아... 완전히 이제 눕지요. 재밌네.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은 이제 여기를 세우는 게 있었어요. 드럭드럭 해가 틸팅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걸 버리고 앞에가 두 개가 따로 놓는데 그쵸. 뒤에가 같이 움직이면 안 좋으니까 뒤에도 따로. 아, 요 회사가 이런 거 잘하는구나. 그렇죠. 재밌는 것들. 재밌는 걸 좀 저희가 좀 펌 퍼니처. 그렇죠. 펌 퍼니처를 많이. 네. 이거 보시면 의자도. 네. 이거 보고 왔어요. 이거 보고. 아, 그러셨어요? 네. 이거 캠핑 의자거든요. 한번 앉아봐 주시네요? 아, 제가 앉아볼게요. 이게 이제 허리를 딱 감싸주는 네. 의자예요. 재밌는 의자죠. 네네네. 그래서. 한번 접어봐 주실래요? 한번 접을까요? 재밌다. 이것도 판매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보시면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원래. 네네. 아이고, 제가 긴장을 했나봐요. 네. 예, 이렇게 아~ 하나가 눕고 여기 하나가 분리가. 핀터레스트. 예, 핀터레스트에서 네. 저희가 아, 야심차게 아~ 야심차게 카피를 했습니다. 네, 이거 딱 밝히는 거예요. 네, 저작권이니까 야심차게 카피를 했는데 국산화했죠. 네. 예. 한국에 한 대가 없거든요. 아, 없습니다. 할 만한도 한 대. 색깔별로 교체도 가능하세요. 얘 들어가고 아, 얘 들어가고 그렇게 판매도 하는 거, 아 파는 거네. 예, 저희 조립 자작나무 5만방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네 맞아요. 못 봤어요 저도. 한 군데도 없어. 대박 날 것 같은데 이거. 오로지 핀터레스트에만 존재하는. 저 같은 뚠뚠이도 앉을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저희 직원 중에 120kg 나가는 친구가 있거든요. 아 120kg 되신 분이 앉았어요? 예, 그 친구가 앉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보다 9kg 더 나가시네요. 예, 저희가 술 먹고는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아직. 아, 캠핑 나와서. 그렇죠. 가장 위험한데 술 먹고는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뭐 특별한 무리가 없지 않나. 아니 뭐 마음먹고 작살 낼라 그러면 일반 의자도 작살 낼 수 있겠죠. 아우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거 핀터에서 이제 또 하나 따온 게 저희는 이제 고장이 나면 일반 의자는 그냥 버려야 되잖아요. 네네. 일반 캠핑 의자는 찢어진다든가 무너지면 얘가 부러지면 얘만 교체가 되고요. 얘만 부러지면 얘만 교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교체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의미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밑에 테이블도 이게 뭔가 좀 저희도 재밌게 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테이블도 접이식이에요. 보시면은 요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예, 이쪽에 아, 요 뒤에를 접으면 네네네네. 그 박스 이런 박스 예, 밀크박스처럼 되고 무게는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도 하네요. 이거는 이제 무게는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소재를 찾고 있어요. 아, 그래서 최대한 가볍고 갖고 다니시기에 편한 의자로 네네. 편한 테이블로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저 한번 차를 또 보여주시죠.
쭉 보시면 이제 저희는 좀 많이 뺐어요, 거품을. 네네.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산철 200A가 네네. 들어가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건 순수한 차박, 장박이 아닌 차박이기 네네. 때문에 배터리 200A, 인버터 202kg짜리. 2kg짜리.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이제 시거잭이나 전기를 쓸 수 있는 곳을 최대한 좀 많이 줄였어요. 네네. 왜냐면 있으면 쓰니까. 아, 있긴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아, 이긴 있죠? 위치에 다 있고, 한데, 네. 이제 좀 약간 감춰놨어요. 아, 어떻게 감췄어요? 보시면, 저기에는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저기는 저기 많이 쓰시니까. 똑같은 노출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빔 프로젝터나 이런 거 안 쓰시면, 저기서 이제 TV를 빼야 되니까, 그렇죠. 뒤쪽에 있고, 보시면, 여시면은, 아래 하단 안쪽, 저 안쪽에 있어요. 저 박스 안쪽에. 안쪽에다 막아놨어요. 아~ 왜냐면 외부에다 빼놓으니까 디자인상 좀 지저분해 보인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보시면 이제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네네. USB 220 이렇게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야 이게 지금 인산철 200에 인버터 2kg에 주행충전, 한전충전 다 들어가고 태양광은 네. 없다 치고 태양광은 저희가 안 넣었어요. 네. 태양광 빼고요. 그럼 넣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워터펌프도 입수식으로 네. 바꿨습니다. 아~ 그래서 워터적으로 쓰게 압력식이 아니고 예. 난 이거 좋아 개인적으로 워터적으로 써가지고 네. 입수식으로 그래서 쭉 빨아서 물 돌리고 조용하고 그렇죠. 전기 덜 먹고 네. 가장 좋죠. 그리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158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보시면 이제 프로모션가 1580만 원. 와, 1580만 원에 1580만 원. 1580만 원에 다 들어간 거예요? 네, 다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들어갑니다. 뭐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뭐 이제 사장님한테 혼나겠죠. 근데 이걸 보시고 와서 계약을 하시는 분들에게까지는 저희가 한정적으로 1580에. 근데 여기서 다운 옵션도 가능하다고요? 다운 옵션도 가능하죠. 아니 심지어 저거 그러니까 위에 루프 나는 필요 없어? 그럼 떼시면 되니까. 아니 전동만 빼도 확 떨어지죠. 그러면 1280. 루프는 나는 안 빼고 싶어요. 루프는 어떻게 안 보면 있어야 돼요. 네. 이거는 저건 좀 간지죠. 간지도 그렇고 여름에 아 저거 하나 열어놨다고 되게 시원해요. 예, 안에 이제 양쪽 해가지고 다 모기장 네. 열어놓으면 차는 뜨겁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안 뜨거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아직은 이 차에 안 달았는데 네. 또 달아드릴 거는 저기 해먹거리. 와 대박. 해먹거리를 달아서 해먹하고 나무하고 바로 연결하면 여기서 해먹을 쓸 수 있게.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외부 샤워기. 그럼 여기 후방 텐트 치면은 예, 안에서 이제 여기서 대박이네요. 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그건 옵션이죠. 그렇죠. 옵션. 외부 샤워 옵션 들어가면 뭐 얼마나 하겠나요? 그건 얼마 안 하죠. 이제 라인을 빼드리는데 이쪽에 이제 물통을 워터저버처럼 달아서 입수식. 네. 그러면은 꽂아놓으면 입수식으로 꽂아놓으면 내가 쓸 때만 물이 떨어지니까. 아, 짱구 잘 썼네. 어디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업체. 여러 군데 있는데 좀 그런 아니 거 우리 DS 팩토리? 예, DS 팩토리. DS 팩토리는 여러 가지 장점을 뽑아놨는데 가격도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제일 저렴. 제일 큰 장점. 제일 저렴 중에 더 저렴. 여기 돌아다니셔가지고 이 구조에 이 내용에 이 재원으로 해서 이 가격 찾기 힘드실 거예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전국 최저가입니다. 전국 최저가. 가격 파괴. 사장님이 미친 정도가 아니라 사장님이 돌았어요. 사장님 뭔가 잘못됐어요.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걸 수도 있고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좀 요새 시세를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내장 트림까지 다 해서 이 가격이니까 내장 트림까지 다 해서? 요 트림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게 다 이 가격에 포함된 거예요. 진짜 뭐가 잘못됐다. 아,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아 그렇죠. 아 그런 거 얼마나 해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 이렇게. 그리고 색깔도 지금 보시면 검은색에 빨간 라인이 가 있잖아요. 그리고 흰색에 검은 라인. 아 색상도 네 선택하실 수 있어요. 비스포크. 예스. 예. 이거를 바꾸실 수도 있고 혼종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흰색에 검은색. 네네네. 뭐 검은색에 흰색 뭐 이렇게 원하는 해서. 대로 고객 맞춤. 비스포크. 네. 차량이 예. 몇 인승이죠 이 차량은? 이게 이 차는 11인승. 11인승. 예. 그래서 승합으로 하시면 이 가격이 나오시는데 네. 벤 타입으로 가시면은 거기 조금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트리밍이. 트리밍이 있기 때문에. 트리밍 가격은 저희가 150. 150. 플러스 여기 플러스 150. 야, 여기다 150도 한다고 뭐 이거 잘못됐어, 이거 지금. 그래서 저 말씀만 잘하시면 아마 이런 의자 하나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5만 원짜리? 예. 아니, 이거는 진짜 뭐 서비스 의자.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 가격이면. 이거 지금 이런 거 다 주는 거잖아요. 이거 주는 거죠. 아, 이 커튼 같은 거? 그렇죠. 다 눈에 보이시는 건 다 예, 포함된 가격입니다. 나 지금 빔 프로젝트 보이는데. 아, 빔 프로젝트요? 아, 제가 만약에 구장님이 오신다고 하면 네. 빔 프로젝트 어떻게 힘 좀 써볼게요. 아, 진짜요? 예. 아,
너무 자기 거 아니라고 너무 내 거 아니니까 막 퍼주는. 네네. 여기 사장님이 제 군대 후배라. 아 그래요? 네, 해병대 후배입니다. 아 진짜 해병대라고 했어요? 네. 아 예. 해병대 분도 많이 오시는데요? 저 해병대 803기입니다. 제 밑으로는 다 올 수 있도록. 저희 팀장님. 예.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DS 팩토리. DS 부산 팩토리. 백스코 동아 건축 박람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7월 4일까지 하고요. 근데 굿잡님 유튜브를 보고 전화하시는 분은 그때까지 제가 프로모션으로 모실게요. 와서 생떼 쓰세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죠.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